그래, 이렇게 날 받아줘서 고맙다, 마라소프. 내 누이자 너희의 여왕은 사라졌다 해도 이제 우리와 함께다. 앞으로 영원히 나의 친구들이여, 나의 남작들이여, 너희는 추방당한 날 받아주었다. 마땅히 너희에게 뒤엉킨 해안의 전리품을 하사하마. 가라, 몰락자들을 혼돈의 도가니로 쳐넣어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자랑스럽겠어, 리프 출신들의 여왕에 대한 사랑이 굳건하네. 사랑은 덧없는 법, 하지만 헌신, 헌신은 영원하지. 저들 중 그 누구도 너만큼의 헌신을 보여주진 못했단다, 나의 동생아. 각성자를 믿어서는 안 돼. 너와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니? 함께라면 우리 동족에게 그들이 마땅히 맞이해야 할 운명을 선사할 수 있어. 멸종. 뒤엉킨 해안, 무법자 청수부, 해적들의 천국, 울드렘과 몰락자 부하들 같은 살인자에게 어울리는 곳이죠. 해안을 수색해야 해요. 중도 포기자의 우물에 있는 몰락자 야영지부터 지평선 끝에 각성자 감시탑까지 샅샅이 수색하세요. 올드렌을 찾아야만 합니다. 수상한 에너지 반응이 나타나서 화면으로 전송했어요. 확인해보는 게 좋겠네요. 뭔가 있어 보이네요. 이건 무슨 밀수범이 쓰는 터널 같은데요. 오드의 감옥에서 우리 싸웠던 생명들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저기, 대국 쪽에. 내 자식들에게 네 친구 키네오라는 해적군, 혼자서 울드렌을 쫓아가야 하나 생각하던 참이야. 페트라 벤지, 할 얘기가 있어. 직접 만나서. 옛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야. 나만큼 울드렌과 남작들을 죽이고 싶어 한다더군. 문제는 놈들도 우릴 죽이려 드는 건 마찬가지라서. 그 지인이 은폐된 벙커에 숨어있다는 거야. 보는 눈이 있으면 벙커 문을 절대 열지 않을 거야. 인근을 싹 정리해야 한다는 거지.
지원병을 보내지. 지원병은 공격하지 말아줘. 우리 지원병은 몰락자들이야. 아, 내가 말 안 했던가? 불평할 건 아닌데, 몰락자들이 왜 서로 싸우는 거죠? 경멸자는 몰락자라고 할 수 없어. 남작들의 수장인 광신자는 죽은 몰락자를 부활시켜서 광복하고 살기 힘든 것밖에 울드렌에게 큰 힘을 받았다고. 울드렌과 남작의 키리들을 죽이고 여기로 온다는 거죠. 뒤엉킨 해안에 대체 뭐가 있는 건데? 그 비밀은 알려줄 수가 없고 주어자 블랭크의 비밀이거든. 울드렌이 남작을 보낸 데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만 해주지. 블랭크가 맞는지 확인만 하면 돼. 이쪽은 이상 없어요. 신발 광 좀 내봐, 소자. 이제 곧 거미를 만날 테니까. 아, 이거 대학의 최악의 단수, 테트로 벤지 아니신가? 조끼도 쫓겨 여기까지 온 날, 어인 일로 찾아오셨을고. 도망자 신세신가? 해안을 빼앗겼다고 하던데. 그래, 자네 덕분에 해안을 되찾아줄 만한 이가 있어. 수호자. 그런데 고스트는 대체 어디 두고 오셨나? 그건 신경 쓸 것 없고, 고대의 감옥 붕괴 때 수호자 둘이 거기 있었어. 케이드 식스와 이 친구. 우리 셋이 원하는 건 하나야, 거미. 울드렌과 남작들의 목숨. 이게 대체 무슨... 알겠다. 우리가 서로 같은 걸 원하는 건 분명하다고 치자고. 미안한데 말이야. 왜 자꾸 내가 미치는 장사라는 생각이 드는 걸까? 그래. 울드렌과 남작들의 위치는 내가 알고 있으니 가려운 사람이 직접 가서 긁어. 나중에 신세진가 잊지 말고. 거래 성립인가?